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롱과 사랑입니다. 오늘은 러시듀얼 캐릭터팩 인학 루아 로빈. 로빈짱 얘가 이제 그 프리즈마 뭐였지? 걔? 기타리스트 그거 쓰는 그건데. 아 아무튼 예 아무튼 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가 얘네가 원래 순서상으로 맥시멈보다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팩으로 알고 있는데 맥시멈에 희생당한 곳이다. 한국에서는 맥시멈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캐릭터 팩이 좀 뒤에 출시가 됐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출시가 됐네요. 여기서 이제 추가 지원될 이제 러시듀얼에 추가될 마법이나 또 몬스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 세 박스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스. 네, 딱 지금 꺼내놓은 것만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레전드로 러시레어가 저게 나와요. 오른손엔 방패, 왼손엔 검!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은근히 러시듀얼에서는 오른손에 방패, 왼손에 검이 은근 쓸만할 것 같은 공수전환이 중요하긴 하죠. 예, 얘들이 공격력이 낮으니까. 하지만 블랙매니션 푸른눈의 백룡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뭔가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쉽지만 예, 아무튼 얘네들이 사용을 하는 메인 몬스터들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 전에 오늘도 대원 미디어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네, 과연 뭐가 나올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학이 아니라 가쿠토였나? 가쿠토. 가쿠토. 예, 그렇게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선 적당히 로컬라이징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라 그러지? 뭔가 좀 이질감이 있긴 하네요. 이름은 되게 한국스러운데 이쪽은 되게 서양스러워서 묘한 이질감을 느끼긴 하네요. 자, 다음 첫 번째 사이킥 인스트로덕션. 이게 어디서 보낸데? 기억이 안 나. 일단은 예, 얘네 나온 카드일 거예요. 예, 스케치보디스트. 스케치보디스트. 스케치가 아니네. 캐치보디스트. 얘가 이제 로민이 사용을 하는 사이킥 쪽. 그렇죠. 그리고 뭐야 이거? 오, 뭐야 왜 이렇게 아련해? 일러스트 뭐야? 달토끼의 눈물에 달 눈물의 토끼네. 그런데 달토끼의 눈물이 아니라 반대네. 달 눈물의 토끼. 예. 이거는 귀엽네요. 레벨 1. 로얄 데몬즈 샤우트. 요게 이제 아 얘가 얘구나. 로아. 공격봉인. 이럴 수가. 공격봉인이라니. 공봉. 야, 공격 표시 몬스터 하나를 골라 수비 표시로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골라였어? 대상 아니었어요? 여기는 아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개념이 없지 않을까요? 아직 없을라나? 아직 없을라나가 아니라 쉽게 나온 거예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런가? 아직 나올 겁니다. 예. 요건 뭐 릴레킹 앰플 넘어가고요. 오 울보미 고트. 커요. 귀엽다. 귀엽냐? 레벨 1이네. 아까 걔도 그렇고 귀여운 애들이 다 레벨 1이군요. 우류민사전 우류시 유류 유루시마 전사. 얘가 얘죠? 용서하지 마 전사. 예, 얘가 인하기 쓰는 걸 겁니다. 그리고 아 공격 봉인이 또 나왔어요? 공봉. 약간 그 가쿠토가 쓰는 몬스터들이 약간 말장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대관통. 이건 뭐냐? 대관통. 대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레벨이 같은 자신 필드에 앉는 표시. 응? 몬스터 두 장을 고른다. 이 턴에 그 몬스터의 공격력은 관통한다. 공격은 관통한다. 관통. 두 장을 관통시켜주는 거네. 그래서 대관통. 괜찮네요. 하울링 버드. 총명의 폴. 에이전트 텔레파스. 일로 이쁘다. 오호. 겁나 이쁘다. 신선의 진수. 와, 이거 되게 뭐냐, 이거. 일로. 되게 애매하게 생겼다. 오호. 뭐야. 자, 킹스 리워드. 돌보미 고트. 오랑갈륨. 유루시마 전사. 궁전의 가고이. 가고이. 가고이? 아니다 넘어가자. 옛날 카드 얘기할 뻔했다. 옛날 카드 중에 저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일동예장. 로얄 데몬즈 그루피. 창흥의 탱구. 샤우트. 아하 부담.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진구 샤우트 탱구. 라이브 드레스 크리에이터. 약간 저거 무대 의상 디자이너 같은 느낌이네요. 오. 예. 이것도 로민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동이자. 어, 오트라레어다. 마장 키메루라. 원래 이제 키메루라는 말이 일본어로 이제 맵다, 끝을 내다 막 이런 건데, 예, 키메룰러. 얘가 이제 카구토 이나기가 쓰는 그런 카드일 거고요. 레벨 8에 공격력 2500, 스펠 2000. 전사족이고, 조건 이 카드를 일반 소환한 턴에 상대 필드에 공격 표시 몬스터가 없을 경우 덱 위에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이 턴에 이 카드는 직접 공격할 수 있으며 자신은 몬스터 전사족이 전사족 외로 공격할 수 없다. 아, 전사족만 공격할 수 있다. 뭐야? 아, 상대가 수비만 있을 경우엔 그냥 얘로 직공할 수 있다고. 아, 공격 봉인이랑 같이 써라. 그러네. 아하. 아, 그런 효과.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자, 사이킥 인스트럭션. 그레이터. 유루시마 신촌. 아까 그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 같은데? 그 할아버지, 그러고 그 할아버지 벌크업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반 깠는데 벌써? 어허... 한 장도 못 봤다고요? 물레 하나 봤다고 지금까지? 나올만한 노멀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중복이. 오, 로얄 데몬즈 인베이전. 로아가 쓰는 몬스터군요. 로얄 데몬즈 세컨드 에이스. 그러네요. 레벨 7에 공격력 2300. 악마족 레벨 5 이상 몬스터 레벨 5 이상 두 장을 릴리스하고 이 카드를 일반 소환한 턴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 야면피시 몬스터 레벨 4 이하를 전부 파괴한다. 얘네는 뭔가 많이 묵직한 느낌이긴 해요. 네, 근데 코스트가 그만큼 무거워. 네. 레벨 5 이상 두 장을 릴리스하고 일반 소환한 턴이래요. 전에 나온 몬스터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효과는 확실히 강력했었던 생각 기억이 나네요. 자, 쭉 가도록 합시다. 탱구, 확실히 노멀은 다 본 것 같죠, 그죠? 예. 아니, 뭐... 빰! 아, 사이킥 다이버전스. 그리고 노멀이 고개수 깁스. 아. 번역 잘했다, 이거. 고개수 깁스. 번역 겁나 잘했다. 사이킥 다이버전스. 조건. 자신 필드에 안면 표시 몬스터가 사이킥 쪽이 있을 경우에 라이프 500을 지불하고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에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고르고 주인의 덱 위로 돌린다. 어? 좋은데? 어? 괜찮은데요? 뭔가. 뭔가 간파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기 편하게 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그 마법사의 그 함정을 패로 되돌려 버릴 수 있는 그 카드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중요한 카드라고요, 그거는. 어허, 그것 때문에 마법사들 적폐 아닌가요? 자, 대관통 보디스트 토끼 전사 킹스 디그니티 쭉 갑시다. 신선. 확실하게 노멀은 다 봤어요. 확실해. 마장분대 매조. 레벨 6 전사조. 공격력 1700. 조건. 자신 또는 상대 필드에 안면 표시 수비 표시 몬스터가 있을 경우 덱 맨 위에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에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공격력 수비력은 턴 종료시까지 500 내린다. 노말인 줄 알았는데 슈레였네. 그러게요. 되게 노말같이 생겼다. 일러는 미안한데 되게 노말같이 생겼다. 공격봉인 그래서 이렇게 빡세게 나오나? 아. 그럴지도. 벌써 3장 맞췄어요. 예. 공격봉이 끝났어. 자, 다음 킹스 리워드 돌보미곳 갈륨 샤우 단절의 사이코월. 뭐 이러고 땡인가 설마? 슈레 2장 울레 2장? 설마? 뭐 나왔다. 뭐 나왔다. 반짝였다. 토끼 그루피 리워드 유루시마 선녀. 레벨 6에 수비력 1800, 공격력 0, 천사조. 조건 공격 표시에 이 카드를 안면 수비 표시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아, 공격으로 내고 수비로 돌리라고. 효과! 상대 필드에 공격 표시 몬스터 한 장을 골라 안면 수비 표시로 한다. 이 효과로 안면 수비 표시로 한 몬스터의 수비력은 턴 종료시까지 600 내린다. 아, 괜찮네. 수비 봉인 말고 있어도 되겠네. 그 와중에 관통까지, 대관통으로 관통까지 주면 딱이네요. 심지어 매턴 쓸 수 있어요. 야. 공격 표시하고 수비하고. 허허. 부담의 진수. 어허. 다음은 일렉킥스의 앰플. 요거 넘어가고 그루피 탱구 텔레파스. 얘 원래 공격 공수 1100씩 아니었나? 와, 얘 공격이 1500으로 떡상했네. 마사키 이거 옛날에 이제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에 나오거든요. 야, 이거는 못 참지. 마사키 군. 돌아왔냐고. 돌아왔냐고. 이럴 수가. 진짜. 아니, 저 친구 포즈도 똑같아. 포즈도 옛날 그대로야.
자, 일동 예장, 예장, 크리에이터, 신선, 전사, 빰! 고개 숙입스. 어, 뭐야? 이러고 땡이야? 호호. 슈렛에 눌레 둘 나오고 땡이네. 어.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저게 추가되겠죠? 그, 저거, 러쉬레어가. 네. 여기서 아. 더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박스 까서 결과랑 이런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 근데 일러들이 이쁘긴 하다. 러쉬 듀얼도 별 생각 없었는데, 별 생각 안 했었는데. 일러스트가 거대해가지고 그것도 좋긴 해요. 네. 그리고 효과 같은 것도 되게 직관적이라 그런 것도 좋네요. 어, 슬슬 뭔가 나옵니다. 뭔가 어? 옵니다. 여기 보여요. 지금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온다, 유마! 어, 아니에요. 어, 잘못 찾았구요. 여기. 아, 짜잔! 홍현의 폴더 블리츠! 뭐야, 기타가 변신하네요? 사이킥 쪽. 이게 로민 그 에이스구나? 레벨 7의 공격이 2300. 자신의 라이프가 상대보다 2000 이상 적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에게 1500 데미지를 준다.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애매모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효과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시 쓰기 힘들어지는 느낌? 그러게요. 뭔가 한번 쓰고 나면 뭔가 묘하게 애매하네요. 애매. 로맨! 왜 그랬어? 어허. 자,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옵니다. 울트라레어 하나 나왔으니까 울트라레어 온다! 짠! 아, 마당 키메를 울러? 아, 울레가 설마 얘네 셋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울트라레어 3종 다 봤어. 아하. 울트라레어 3종 들어있어요, 전체에. 아, 왼손, 오른손. 자, 어. 로얄 데몬즈 데스 보이스. 그래도 뭐, 다른 게 나온다, 다행이다. 악마조, 몬스터 레벨 5 이상을 릴리스하고 이 카드를 일반 소환한 턴에 덱 맨 위에 카드를 묘지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에 안면 표시 몬스터 레벨 8 이하 한 장을 고르고 공격력 수비력을 턴 종료 시까지 고른 몬스터의 레벨 곱하기 200 내린다. 에이스 몬스터 잡기용이네. 그래서 본인도 공격력 내리는 효과니까 본인도 1800밖에 안 되네. 하지만 5를 릴리스하고 나와야 한다. 그게 조금 무거운 코스트긴 하네요. 저건 그냥 아까 그 친구 릴리스용으로다가. 그러네. 넌 재물이야. 그런 느낌이네요. 자, 아직 슈레 두 장 남았다.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라진 형 여기서 왜 나와요? 마법 카드. 자신 필드 안면 표시 악마족이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에 마함 한 장을 고르고 주인의 패로 되돌린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악마족 쓰면 이거 무조건 필요하네. 일러스트로 사로잡고 효과로 또 사로잡고. 괜찮네. 와. 악마족을 쓴다면 강추 카드네요, 저거는. 아, 로얄 데몬즈 펑크. 얘 되게 어우, 충격적이게 생겼다. 레벨 3처럼, 레벨 1, 2처럼 생겼는데 레벨은 또 5예요. 공격력 1500, 이 카드를 일반 소환한 턴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 묘지에 몬스터 레벨 6 이상 악마족 한 장을 고르고 패에 넣는다. 이 턴 자신은 직접 공격할 수 없다. 아하! 에이스, 묘지로 간 에이스를 다시 건져오세요. 그런 느낌이네요. 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 슈퍼레어는 과연... 베리시스트! 베이시스트의 말장난인 것 같죠? 아, 그래서 머리색도 약간 보라색일 걸까요? 그런 건가? 베리 색깔? 블루베리? 모르겠다. 아하. 레벨 6! 공격이 1600! 조건! 자신 필드에 이 카드 이외에 안면 표시 몬스터 사이킥 쪽이 있을 경우에 500 라이프 지불하고 활동! 효과! 자신 묘지의 일반 몬스터 레벨이 사이킥 쪽 한 장을 고르고 자신 필드에 안면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오! 괜찮네요. 아, 레벨 2. 레벨 2지만 재물로 쓸 수 있는 폐에 재물이 없으면 얘로 재물을 소환하라 막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예. 아무튼! 뭐 이래 저래 아마 사이킥 쪽을 쓴다면은 충분히 쓸 수 법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오, 솔까 귀엽다. 뭐지? 이것도 사이킥 쪽이구나. 아, 상대에게 300 데미지를 주는데 나는 발동을 위해 800을 지불해야 돼. 뭐죠? 가성비 뭐? 가성비 3배급 차이 나는 거 무엇? 얜 일러스트 보고 써야겠는데. 일러 봐도 안 쓸 것 같은데요. 뭐지 저거 효과 대체? 뭔가 막타 칠 때? 아, 저걸로 차이 벌리고 폴더 블리츠로 번데? 아, 가능한가? 그래도 가성비가 안 나오네. 가성비가 아유 또 나왔어. 자, 두 번째 박스 확인해봤습니다.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봤는데? 벌써 다 봤죠? 잠깐만.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저희가 까려던 세 번째 박스를 까기 전에 혹시나 해서 다시 확인해봤어요. 자, 울트라 레어가 3종 들어있다고 합니다. 3종. 3종. 다 봤어요, 지금. 3종. 이나, 노아, 로민. 다 봐봤어요. 아, 슈레 6종. 슈레 6종. 어, 우린 설마, 어? 생각해보니까 중복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한 박스에 3장씩 나옵니다. 6종이에요. 다 봤어요. 이럴수가. 자, 자, 요것도 어? 인하, 어, 뭐야. 아, 이거 원래 꼈다. 잠깐만요. 인학. 어, 이렇게 두 개가 또 저거 노아, 인학, 노아, 로민 두 장씩 총 6종. 근데 이미 하나를 깠어요? 예. 여기서는 우리가 볼 게 러쉬 레어밖에. 형 눈치 있으면은 레전드 레어로다가 왼손 오른손 나와줘야 돼. 왼손 오른손 하나 시원하게 봤으면 좋겠네요. 남은 박스 형 힘내. 자, 한번 쭉 선녀님. 이 박스가 선녀라는 뜻일까? 아니면은 아, 어, 마초 스멜라. 스멜이 안 좋네요. 슈퍼레어 세 장 다 나왔어요. 울트라레어 두 장 나오면 땡인데. 아, 풀더블리츠 울트라레어 한 장. 자, 울트라레어가 또 하나가 나오겠죠. 아직 한 판 남았다. 아, 인베이전 나왔어요. 이러면 이 뒤가 없다는 거거든요. 앞에 다 나와버렸어. 야,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없냐. 기대를 하니까 배신 당합니다. 빰! 가성비 국밥 친구. 어, 국밥도 안 되는 그 친구. 오호. 어. 뭔가 볼품 없다. 뭔가 볼품이 없다. 애매하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캐릭터팩 인학, 로아, 로밍 이렇게 까봤습니다. 어, 비록 저희가 깐 거에서 이제 러쉬레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뭐 일단 원래 슈렌 다 뽑았어요. 근데 뭔가 범용 카드가 여기 없어. 지금 뭐 공격봉인 정도? 네, 사실 봉봉도 따지면 이나기스라고 나온 거긴 하거든요. 따지면 하긴 그쵸. 아, 따지면 마사키 아닌데 이것도 이나기 건데? 아, 야수족 애들. 아, 야수족. 아, 레벨 1짜리 애들. 얘들. 아, 말고는 없잖아 지금. 이럴 수가. 야수족을 쓰는 친구가 없긴 했어요, 이번 캐릭터 팩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어, 아무튼 어, 예, 아무튼 예, 예. 어,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총 세 박스 까봤는데 뭐 이래저래 뭔가 러쉬 듀얼 덱을 강화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뭔가 새로운 이제 테마로 나아가는 데는 뭐 일조하지 않았나. 이래서 싶습니다. 맥시멈이 밀리지 않았나. 맥시멈이 나왔을 수 있다. 왠지 알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이걸 까면 뭔가 강화를 하고 맥시멈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왠지 알 것 같은 느낌.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그냥 뭔가 개인적으로는 아, 범용 약간 많은 종류를 늘려드릴게요 하고 나온 느낌. 아니요,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이뻤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결론이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듀얼 되시길 바랍니다. 룰을 지키고 즐겁게 듀얼 하십시오. 안녕. 빠바씨. 빠바씨.